풀박차 정상대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쭉 가다가 빠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 아하, 저 자전거가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여도 저게 운전자 눈에 보일까요? 쭉 인도 쪽으로 오던 저 자전거가 인도인가요? 아니면은 역주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쭉 가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이거 투표해야 돼요? 투표해 볼 이유가 없죠. 자전거 100% 잘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과 불박차 보험사 모두 질문장이 잘못 있다고 그러나요? 헬멧을 안 썼기 때문에 뇌출혈 수술 받았대요. 부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나요? 모두 다 저의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예,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요. 아, 다행히 상태는 좋으셨다네요. 좋아지셨다네요. 네, 그게 중상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상이면은 잘못 있으면 재판받으러 그럴 거고요. 그래서 합의해오라 그러죠. 중상이 아니면은 잘못이 있으면은 벌점 범칙금 부과하고 거기에 불만 있으면 직결심판 받아야 되죠. 근데 중상에는 아니니까 그럼 벌점 범칙금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찌 예상하고 피하나요?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직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꼭 무죄 받으세요. 잘못 하나도 없죠. 일도 없죠. 경찰서 보험사와 통화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무조건 할증이 된대요. 네. 경찰관도, 아유, 당연히 할증은 돼 있죠. 네. 경찰과 보험사 둘다 당연히 할증 된대요. 제 잘못 없으면 할증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범칙금 부과 안 하고 불박차로 피해자를 정리했나요? 네, 그렇게 정리한다고 그러네요. 불박차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쪽 과실은 전혀 없이 종결짓겠다고 그럽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인상된다는데, 보험료 할증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는 내 잘못 하나도 없이 끝내겠다고 그러는데, 보험회사는 할증시킨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나요? 불박차 잘못 전혀 없는데 왜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어느 보험사, 어느 보상센터에 누구인가요? 통화 내용 녹음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안 올라왔네요. 도대체 보험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 대주고 다 반환 청구를 해야죠. 반환 청구. 아이, 참나. 어느 보험사, 어느 보상센터, 누군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통화해서 녹음 파일 올라오면은 변조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저런 직원 하나 때문에, 보험사 그 마켓 쉐어, 큰 회사가 뭐한 20, 한 7, 8% 되나요? 제일 큰 회사가 한 20, 한8% 정도 될 거고, 두 번째 회사가 한 23% 정도 될 거고, 뭐, 그 밑에 뭐 10몇 퍼센트, 뭐, 하여튼 28, 23, 뭐 22. 얼마, 그 다음에 뭐 17,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17이 됐죠, 지금. 그럼 한 5등 정도 되면 한 5점 몇 퍼센트 되겠죠. 이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1% 우수수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